공천 얘기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공천과 국민의힘 공천 좀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연일지 민주당에서 전략 공천 지역 그리고 컷오프 그리고 경선을 통해서 현역 의원들이 탈락하는 사례가 아주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아직 뭐 전체적으로 다 진행되지 않았지만 초반기입니다만 네. 저항도 아주 거센 것 같고요. 이제 여러 보수 평론가들 얘기는 네.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제 몰패할 것이다. 여론조사 추이로 보나 네. 당내 사정으로 보나 네. 지금 낙천된 사람, 컷오프된 사람, 네. 하위 평가받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으니 네. 이거는 민주당이 총선 전에 좌초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견하는데 아니 총선 공천 국면이 뭐 40일 동안 지속됩니까? 2월 말로 끝날 텐데 근데 지금 계속 언론이 예.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한결의 경향도 지금 여지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못 갔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이런 썩은 자본의 젖줄을 대고 있는 시미디어의 그 한계가 네.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공천 갈등은 언제 어느 때나 있었던 일이고 그럼요, 예. 네, 이것이 뭐 총선 국면에 선거운동 돌입하는 국면에까지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좀 염려되는 부분은 네. 그 밖에서 김봉신 실장님 네. 저 백부 나왔는데 어.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처음에는 국민의힘 그 경선 과정에서의 그 여론조사 때문에 주로 그 질문이 많다 보니까 네. 끝까지 전화로 응대하는 여론조사 조사 대상 유권자들 그들이 이제 결국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거의 마지막까지 응대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보수가 과표집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네. 요즘에는 그 추이가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래요. 그 이유는 아마도 지금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 지금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정부가 그 의료인들을 상대로 네. 짓밟고 있잖아요. 뭐 대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대화를 언제 했습니까? 네. 짓밟고 있는 기조고 무조건적인 굴복을 지금 정부가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그 이 국면이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 지금 한계 상황이 두 주 내지는 석 주라고 합니다. 의사들이 병원에서 버틸 수 있는 그렇죠. 뭐 이 전임의라든지 뭐 대체 인력들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두 주 내지 석 주 정도밖에는 못 버티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무조건적인 굴복을 요구한다면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데 네. 그때 가서는 정부는 원망을 안 들을 것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대단한 오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되는 건 의료 사고가 날까 봐 걱정합니다. 그렇죠. 또 게다가 그래서 지금 김봉신 실장님이 이따 또 얘기하시겠지만 네. 사회적 약자층들의 그 응대율이 많이 떨어진다. 민주당이 목소리를 갖고 이 국면에서 뭔가 좀 새로운 대안이라든지 그렇죠. 뭐 하다못해 정부가 내놓은 안보다도 더, 네. 더 저쪽으로 간 안을 내놓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목소리가 없고 총선 지금 공천 국면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 여론의 그 관심 밖으로 좀 밀려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 국면이 그렇게 조성되다 보니까 민주당에 대한 그런 이 비판적인 그런 보도들이 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너희들이 공천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물론 이제 공천 개혁하고 물갈이 공천한다는 의도와 진정성 그리고 이제 힘들죠.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는데 거긴 그거는 뭐 사무총장이나 뭐 전략공천위원장이나 공관위원장한테 맡겨놓고 그런데 이제 언론들이 이재명 당신의 그 사당화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당대표를 마이크 앞으로 끌어내고 있어요. 아니 사실 지금 도대체 민주당이 뭔 잘못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이재명 대표가 뭔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이미 1년 전에 룰을 정했고요.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지금 공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를 왜 욕하냐 이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암흑개를 집어넣고 암흑개를 빼라. 그렇게 할 뭐 수가 없 지시한 뭐 무슨 정황이라도 있어요? 그 자기들이 지금 불이익 당하니까 이건 이재명이 나를 골탕 먹인 거다라고 하시고 지금 불이익 당한 사람들이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하나도 없어. 그래 놓고는 이재명이 책임져라 이러고 있는 건데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말이죠. 공천관리위원장한테 가가지고 그 저 반명 비명 그 사람들 빼면은 내가 곤란해지니까 반명 비명 넣으세요. 이래야 한다는 겁니까? 뭐야 이게 무슨 논리가 없고 무슨 근거도 없고 예. 이게 지금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제가 아까도 썩은 자본에 젖줄을 대고 있는 레거시 미디어들은 이제 그 몰락의 길만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4년 전 신문을 들춰봤습니다. 네. 와
정말 가관이더군요. 어떻게? 그때는 예. 친문 86 왜 제대로 청산하지 않았느냐? 예, 예. 왜 공천 때 걸러내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71%가 네. 친문이 그대로 다시 공천받았다. 이러면서 그 친문과 86세대에 대한 그런 공천 불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언론마다 질타를 했는데 친문과 86을 이번에 네. 그 공천 과정에서 네. 그 제대로 검증해가지고 집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지금 또 욕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뭐야? 4년 전 얘기와 지금 얘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4년 전에는 청산하라고 한 사람들을 지금 이제 와가지고 응? 개혁 공천을 하려고 그러니까 왜 청산하냐고 당내 왜 분란을 야기하냐고 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니 뭐야 이게 도대체? 아니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참 기가 막혀가지고 어쨌든 지금 뭐 언론이나 네. 이런 민주당이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세력들의 그런 준동은 불가피해 보여요. 이재명 대표가 사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친문 아닌 당대표로서 지금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 세월에 이른바 친문이 그 공천권을 쥐고 있었을 때는 예. 그냥 꽃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단수 공천 받고 다 단수 공천 받았죠. 단수 공천으로 재선 삼선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그 이재명이 자신한테 불이익을 준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당신들이 정치를 못해서 이제는 좀 그만두시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성찰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언론은 빠지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고 민주당에 대해서 애정을 가졌다고 아니 시스템대로 하는데 왜 시비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선님 구체적인 걸 좀 알아볼까요? 네. 지금 그 특히 호남 지역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네. 호남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경선 붙는 족족 다 떨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제 이제 익산하고 광주 네. 세 군데 다 현역이 이거 됐습니다. 네, 지금 네. 호남 현역 의원들이 벌벌 떨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재명이가 저기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 그 정상적인 절차 시스템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공천 과정이라 이런 거 역대 공천 과정 다 아는데 네. 이렇게 신인들이 현역을 누를 수 있는 그건 네. 이제 당원과 여론조사인데 그런 환경을 만들었던 정당 지도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중요한 포지션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거를 싫어한 거죠. 그걸 네. 싫어. 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현역이다. 그럼 현역이 신인들이 현역 꺾을 수가 없었거든요. 네네네. 조직이 있었고 지금도 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든 거에 대해서 예. 굉장히 싫은 것이. 아니, 그래서 딜도 했었을 테고 안 되고. 그 저 2020년만 해도 네. 저 뭐 시스템 공천도 얘기하고 현역의 그 탈락 비율이 너무 낮다. 이러면서 또 난리를 피웠더니 언론들이 말이죠. 지금은 네. 아니 민주당만큼 이렇게 그, 가변성이 많은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 보십시오. 현역 탈락률이 거의 없어요. 0이에요. 네. 그 한 다 합쳐도 한 110명 되는 의원 중에서 네. 서너 명 정도만 남아 탈락을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왜 그러겠습니까? 거기가 뭐 거기 현역 의원들이 정치를 잘해서 아닙니다. 김건희 때문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캐비넷.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제 의결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한 15명 이상 그 공천 탈락시키면 그 15명만으로도 반란표가 만약에 구성된다면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가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국정에 가장 우선된 것이 김건희 특검법 저지입니다. 네. 저지예요. 그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그 어제 한겨레에 실린 건데 네.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판에서는 김건희를 걸어내놓고 네. 종이신문에서는 네. 김건희가 안 나와요. 제목에.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김건희 관련한 기사인지를 잘 모르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하지 않겠다 당분간 그랬단 말이죠.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검찰 내부에서. 왜냐? 아니 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거 돼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검찰 인사가 유보가 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김관희 주가 조작 사건 이와 관련해가지고 결론이 아직 안 났잖아요. 네. 다 뭐 불기소 기소 결론이 안 났는데 네. 송경호가 그랬답니다. 그 저기 김건희 여사님이 한 번은 나오셔서 조사를 받으셔야 한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불경죄, 괘씸죄. 그래가지고 뭐 김건희 여사 보고 나오라고? 예. 이제 당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또 송경호 나오고 나오시야.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합니다.
이 권부의 그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네. 인사가 이제 유보된 거죠. 어쨌든 지금 이 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김건희 심기입니다. 이런 나라가 됐어요. 저는. 그래서 SBS가 행정지도 받았잖아요. 출연자 나와서 김건희 여사, 여사 이름을 안 붙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게 아, 그건 그렇고요. 네. 그 지상파나 뭐 이런 데서 부르지도 않지만은 그 김건희 윤석열이가 저 감옥 가는 그날까지 내가 지상파 출연하지 말아야겠다. 여사는 무슨 여사야? 야, 너희들이 무슨 대통령이고 영부인이야? 쿠데타로 집권해놓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KK라고 요즘 KK라고 많이 부른대요. 그래? KK. KK? 왜 KK입니까? 김건희 이니셜 따서 KK. 아, KK? K건이. 근데 그 노웅래 이수진, 김민철, 양기대, 양이원영 이 사람들은 사실상 컷오프 됐는데 왜 컷오프 된 겁니까? 그 이제 지역구가 전략 지역구가 되면서 네. 거기에 도전자들은 이제 싹 리셋이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은 전부 다 이제 공천을 받기 어렵게 됐어요. 다른 지역구로 그 민주당이 전략 배치하지 않는다면. 아. 예. 근데 다 그런 고려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지금 당 지도부로서는 승리가 중요하지. 아, 근데 이분들이 개개인 의원들의 뭐 저기 정치적 성취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공심위에서 판단을 했는데 뭐 들으신 건 없습니까? 노웅래 의원은 지금 대표실 전거에서 단신 문송하고 있고 이수진 의원은 뭐 탈당하겠다고 겁주고 있고. 그럼 뭐 저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평가가 너무 낮았다. 아. 그리고 여론조사를 돌려봤더니 도저히 승리할 가망성이 없다. 네. 이런 분들이 컷오프 된 거예요. 아. 무슨 억화감정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수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이재명 대표 뭐 최측근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는데 아 그랬어요? 뭐 양이원 형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경쟁력이 우선이었고요. 네. 그래서 또 수원의 무 지역구 같은 경우 김진표가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네. 이제 국회의장 했으니까 이제 그만둘 흐름이에요. 네. 염태영 수원시장 아 대표적인 비명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뭐 경기도지사 선거 때는 막 이재명과 가깝고 이재명 철학에 닮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포지셔닝했는데 대표적인 비명입니다. 뭐 반명까지는 아니지만 이 사람하고 임진 씨라고 경기도에서 지역화폐 이런 거 담당했던 분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제 경선을 치르는 게 아닌가 했는데 그냥 염태영 시장이 단수 공천됐어요. 그랬더라고요. 단수 공천. 어이 뭐야 이게 임진은 이재명 최측근인데 그리고 비명인 염태영 네. 왜냐면 염태영 시장이 또 뭐 본인은 뭐 나쁜 분은 아니지만 예.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같은 시기에 수원시장을 했다고요. 삼성까지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남시장 하시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는 바로 경기도지사로 갔는데 네. 어쨌든 나하고 같다. 같은 레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아, 염태영 전 시장인데 그래요? 어쨌든 어쨌든 간에 어쨌든 이렇게 저기 이재명 최측근의 도전을 아예 경선도 해보지 않고 물리쳤다면은 이거야말로 그럼 비명 반명 공천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비명 반명 특혜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 아닌 사례가 많은데 소수의 사례를 갖고 뭐 이건 이재명이가 특혜를 베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정말 자가당착입니다. 저 송기호 변호사, 네네네. 저 박지현 전 네. 비상대책위원장 네. 경선을 했죠. 네, 세 명이 했어요. 아 그래 박지현 씨가 떨어진 것 같은데요?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3등했다는 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박지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송기호 변호사보다는 지명도가 더 있지 않습니까? 훨씬 높죠. 예, 뭐 당대표까지 했었으니까. 네. 물론 이제 뭐 무슨 저 정상적인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의 어떤 뜻을 모아서 이렇게 선출된 게 아니지만 네. 뭐 저쪽이 이준석이니 이쪽은 우리는 젊은 여성을 당대표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뭐 그래서. 낙하산으로 꽂은 건데 네. 뭐 당대표가 되니까 이때부터 완전히 무슨 당을 페미니즘 논리로 운영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재작년 그 지방선거 때 말이죠. 충청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략적으로 세종, 대전, 네. 네. 충북, 충남 이 네. 지역에서 이제 후보들이 네.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었는데 네. 이 박지현이가 가가지고 박완주 의원 천안에 그 무슨 성추행 의혹이 일었단 말이죠. 네. 뭐 가는 곳마다 사과를 한다. 네. 네. 다 졌어. 이 적시적 책임을 져야 될 인간이 뭐 지금 이번에 또 뭐 송파갑에 나와가지고 예. 했다가 이렇게 아주 몰패를 네. 완패를 당했는데 뭐 이거는 뭐 정말 사필귀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민주당에서 이번 총선에서 이 대남들이 도저히 찍을 수 없을 그런 상황들은 좀 일단 청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결론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뭐 언론에서 3전사라고 그러던데 네. 추미애, 이원주, 전현희 네네. 이분들도 다 전략 공천하는 거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적 있는 사람들 있죠. 네. 네. 그 지금 그래서 종로에 있었던 전현희 전 의원을 강동갑 진선미 지역구에 그래요? 거기로 보내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현주 전 의원은 뭐 용산 아닌 것 같고 용산에 지금 저기 이번에 경선 나왔잖아요. 경선 이현주 이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 이수진 지역구 동작을로 동작을로 지금 이현주 전 의원은 용인갑 얘기가 나오던데요. 용인갑. 오, 용인갑. 자기가 또 용인갑도 원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인갑은 지금 저기 권인숙 의원이 뛰고 있죠. 근데 권인숙... 거기가 상당히 보수적인 부분들이 아유, 거기는 민주당이 당선되기 굉장히 어려운 근데 곳입니다. 자기가 자신 있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이현주 전 의원이. 그래서 뭐 여론 조사를 돌렸다고 그런 언론 보도도 좀 있었습니다. 네. 이수진 의원 얘기 좀 하나 더 하자면 예, 예. 이수진 의원이 뭐 많은 분들이 알려지기로는 사법농단 사건에서 네. 그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이다. 블랙리스트에 그 이름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또 그 인사들과 가까운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진보적인 판사 모임에서의 정보를 이렇게 전달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고 네. 어쨌든 사법농단 피해자로서 지금 포지셔닝 돼 있는데 피해자가 아니에요. 예. 그런 분이 이번에 공천 못 받았다고 막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고 백현동 재판 결과를 보고 자기가 뭐 이재명의 네. 거짓말을 확인했다 이러는데 백현동 재판 결과가 나온 게 없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온 것도 없고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거짓말 한 바도 없어요. 네. 이수진 씨는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김영주 전 국회의장 지금 네. 현이죠. 그 컷오프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아, 그러니까 누굽니까 한동훈이가 전화를 해서 국민의힘 입당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기자들 사이에서 돌았던 그 받은 글에 따르면 네. 오늘 26일에 입당한다. 26일 며칠 안 남았네. 예예 예. 그 영등포갑에 지금 하종대인가 전 동아일보 채널A 기자인가 네. 열심히 뛰고 있던데. 네, 그 국민의힘으로. 예예. 예. 예. KTV 원장도 하고 예. 아침에 출근할 때 가끔 봤어요. 아. 열심히 영암 돌리고 있더라고. 예. 영등포갑에 공천을 보류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참 그 양반 안 됐네. 만들 거 없어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아 그래요. 아 어쨌든 열심히 뛰었는데 그 김영주 변수가 날 줄은. 난 나오고. 그 용혜인 의원이 그쪽에 좀 생각이 있는 모양이죠. 오, 그러면 좋죠. 영등포갑에. 영등포갑에 예. 굉장히 또 능력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네. 그동안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지지를 받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김영주와 붙는다면은 뭐 굉장히 상당히 효능감을 주는 정치인으로서 선택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김영주 의원이 글로 가겠다는 거 확실해요? 국민의힘으로? 보도가 그렇게 보도가 아니라 그 기자들 사이에 그런 정보가 돌았는데 아마 언론 보도도 나왔어요. 국민의힘으로부터 나온 정보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김영주로서는 돌아갈 다리를 다 끊어버렸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자기를 존경한다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는 나를 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 정치적인 판단이구나. 네, 그러면 뭐 이제 저기 거기 간다는 얘기고 거기 가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갈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그 금융노련 하면서 농구 선수 출신인데 그래서 DJ 때 픽업이 되었고 지금 4선까지인가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장을 한 거죠. 그래서. 국회의장까지 예, 했는데. 근데 지역 주민들 미디어 몽구라고 있어요. 네. 1인 저널리스트이신데 이분 네. 말씀으로는 그 지역구 지금 주민이에요. 네. 김영주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주민들이 알아서 잘 평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예. 예. 그 외에 지금 그 다른 지역의 공천 중에서 주목할 만한 데는 없나요? 이사장님 보시기에는? 특별하게. 지금 네. 뭐 공천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지금 영남의 패가 까지지 않은 상황이고 호남도 역시 지금 진행 중인데 진행 중에 있죠. 그 거대 양당의 이른바 지역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의 공천 결과까지 나와야 그다음에 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1대1 구도도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현역과 1대1 구도된 것이 지금 누굽니까? 정춘숙 의원하고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네. 제가 그리고, 사는 지역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저 누굽니까? 조상호 변호사하고 하고 최기상 의원. 최기상 의원. 네. 서울 금천. 빅매치라고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치열한 것 같고. 근데 우리 임세윤 소장님은 얘기가 없어요? 지금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예, 그 관악을이죠. 뭐 아직까지 뭐 경선을 한다, 뭐 단수공천한다 이런 얘기가 없는데, 조만간 발표가 되겠죠. 그 임세윤 그 전 부대변인은 네. 임세윤 공동소장은 그 여러 군데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대편 경쟁자로부터 뭐라고요? 왜 나가냐 너. 딴 지역구 가라. 가라. 딴 지역구 나가고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단수 공천된다. 그 지금으로부터 서너 달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야말로 정말 공천이 불공정하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흐름을 보면은 네. 그렇게 갈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정치 신인의 도전을 막거나 일부러 당의 요직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적인 공천 이런 거 없어요. 네. 지금 단수 공천된 사람들은요. 고민정 최고위원 포함해가지고 여론조사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나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죠. 그런 곳은 경선을 네.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지역구. 그 지역구 위에까지 경선하라고 하는 것은 당 조직이 4분 5열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경선 과정에서 패가 갈려가지고 그래서 일방적이면은 그냥 이 지역은 이렇게 단수 공천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해서 단수 공천이 나온 건데 단수 공천된 사람 중에 일부 친명이 있다고 이거는 친명을 위한 공천이다라고 네. 보도하는 이런 태도는 이게 정말 그 악의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 저 지금 민주당이 진보당하고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하고 합의한 통합비례정당 네. 일단 출범을 다음 주에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과정들은 좀 어떻습니까? 잘했어요. 아, 그래요? 금방 그리고 깔끔하게 이렇게 결론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울산 북구의 이상원 네. 의원은 참 아깝습니다. 그분이 참 그 민주당이 몇 안 되는 젊은 층과 소통이 되는 게임 분야에도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진보당한테 양보한 거죠? 네.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노동운동에 또 굉장한 또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어서 네. 그 진보당한테 양보를 한 것 같은데 예. 이 문제 빼놓고는 아주 무난하게 합의를 봤단 말이죠. 예. 저는 연합비례정당 이런 어떤 협상 테이블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시민사회 분들도 다 들어오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각 당에서 각 주체에서 네. 어떤 사람을 내놓느냐 이게 또 관심이긴 한데 누굴 비례 후보를 내놓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한테 준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후보를 청구할 것이다 이러면 안 되고요. 국민들 마음에 합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지 소수 정당들이 당의 뭐 대표이기 때문에 뭐 간판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을 내세워야 된다. 그러다가 만약에 네. 저쪽 수언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오장육부까지 다 털 텐데 뭔가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례 싸움에서는 조국 신당하고 경쟁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네. 비례정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조국 신당이? 조국 신당도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게 비례정당의 네. 상위 순번에 이렇게 후보로 나오게 될지 여기에. 이른바 친문 세력들이 가세되어 있다든지 검찰개혁과 무관하고 도리어는 더 역행했던 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천거된다면 조국신당은 그걸로 바로 소멸될 겁니다. 그렇게 안 하겠죠 설마. 하나의 그 플러스 알파 힘으로 조국신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오는 예. 건 뭐냐면 그런 인간들 저기 공천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 차원도 있어요. 약을 치는 것도 있습니다. 조국도 함께 몰락하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본인도 각오를 했을 텐데 네. 선거가 끝나면은 이제 대법원 판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1심, 2심, 4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았어요. 조국 전 장관이. 3심에서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예.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의원직 잃고 또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네. 조국 없는 조국신당. 그 완전히 그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엉뚱한 인간들이 그 당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은 그 조국 전 장관은 이용만 당한 꼴이 된다고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그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조국신당 비례 1번이라는 얘기가 돌았었는데 네. 어제 보도가 됐죠. 민주당 영입 인사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지역구 출마에 대한 뜻이 분명히 있었고 네. 전라북도 전주가 아마 고향일 거예요. 전주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 8명이 지금 뛰고 있거든요. 아, 예, 그 어떤 변호사님도 뛰더군요. 예. 네, 그래서 그게 모르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알아서 판단하겠죠. 그 공정 경선해야죠. 예, 경쟁해야죠. 전략공천 8명이나 뛰면은 8명을 다 탈락시키는 것보다는 경선을 시켜보는 게 어떨까 그 생각이 드네요. 예. 마포갑도 한 8명 뛰었는데 전략공천이 있어요. 마포갑 저 노웅래 의원한테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네네. 그 8년 전에 바로 옆지였고 마포의 정청래에 설례를 좀 보시라. 네. 어? 타산지석으로 좀 삼으시라. 네. 선당후사로 그 공천 탈락을 당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수용하고 자기 떨어진 사람으로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민주당 선거 승리를 위해서 뛰었잖아요. 그런 네. 감동이 당시 민주당이 한석이지만은 선거에서 승리하고 일당이 된 그런 힘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몇 선을 했습니까? 노웅래 씨가. 그것도 노웅래 씨는 지금 할 말이 없는 게 네. 지난번 지방선거 때 말이죠. 마포구청장을 국민의힘한테 줬잖아요. 예. 국민의힘한테 넘어간 이유가 뭐예요? 이건 마포을은 이겼어요. 마포갑에서 크게 졌지. 마포갑에서 진 이유가 본인 때 이렇게 저기 유치했던 그래요. 그 뉴타운. 뉴타운 표가 그 국민의힘으로 가는 바람에 진 거 아닙니까? 뭐 본인의 좀 그런 그래요. 정치적 과오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무슨 뉴타운
들여온 것이 뭐 정치적 과오다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선거에서 진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그런 정치인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정치인이 아님이 이번에 드러났다면은 이제 이런 지금의 말도 안 되는 그 마지막 땡깡은 요거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더 큰 불만과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특권이 너무 세요. 안 놀려고 하니까 네. 만약에 아니, 진짜 몇 선을 했습니까? 몇 선을 마음도 좀 놓고 2004년부터 아마 했을걸요 노웅래 의원이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김용민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